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며칠 전에 중국을 방문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만일 아무도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모두들 말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위해서 무기만을 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국경까지 동쪽으로 나토의 확장에 대해서만 모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평화를 원하는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함께 러우 평화를 위해 제안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완전한 계획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획은 모든 사람들과의 광범위한 토론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가 균형된 힘을 어떻게 잘 발휘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언제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그런데 지금은 이 시가 직접적으로 분쟁에 개입해 있습니다. 독일 수상 슐츠가 브라질에 왔을 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브라질이 이 시에 로켓을 판매할 것을 제의했으나 나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평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가 평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러시아에서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적인 비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만일 반대로 북한에 이러한 무기를 러시아가 지원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메드베데프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방송 진행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기가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은 북한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최전선의 공격거리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인 베시코프가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로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어 현재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거기다가 무기까지 지원된다면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성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개최한 발다이 국제 포럼에서 한국인 참석자가 푸틴에게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직접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30년간의 한국 러시아의 좋은 관계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으로 이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며 만일 그렇게 되어 반작용으로 러시아가 북한과 핵 관련 협력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어제 방송입니다. 미국의 빅터 차라고 하는 미국 관리는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해도 무방하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이 어려우면 나토를 통한 나토 회원국의 간접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무기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걱정할 것 없다. 지금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으니 북한 눈치 볼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에서 사업체들이 철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일체의 보복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러시아 재진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이나 사업체에 대해 일체의 간섭이나 위해가 없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은 강력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차라는 미국 사람의 말은 다시 말해 한국이 러시아의 적성국가로 분류되어 러시아에 투자한 한국 자산이 동결되거나 수십만 교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다가와도 자기 미국인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완전한 네오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 청와대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여부는 러시아의 행위 여부에 딸려 있고 이것은 한러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정말로 상식 이하의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한국의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한국은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위험하면서도 외교관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무기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참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백악관 비밀 문서에서도 한국의 155mm 포탄이 진해항을 거쳐 독일로 이미 선적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러시아에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적되는 배의 운송 항로까지도 러시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어제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북한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행위에는 냉엄한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지난번에도 벨통신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미국이 주축이 되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사동맹 블록화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유사한 조직을 미국이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발 성명을 발표합니다.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이 모든 미국의 행위는 나토를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국제정세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선 시진핑이 러시아를 방문할 시 캐나다는 일본에다 대고 새로운 쿼드 동맹으로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가 군사동맹을 맺어 미국 주도로 중국, 러시아의 대항조직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일본의 기시다 정권은 우선 인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키예프를 방문하여 러시아의 대항마로서 일본의 입장과 미국과의 충실한 주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행위 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겨레 신문 등을 통해 캐나다가 빠지는 3국 동맹이 제안되어 미국, 일본,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을 대항하는 3국 동맹의 결성으로 역제안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한국과 미국은 쌍용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로 핵탄도 장착이 된다면 해일 발생을 유도하여 군함을 침몰시킬 수도 있는 수중미사일 발사 실험도 합니다. 그러면서 해설가는 트럼프 시대에는 한국의 정세가 조용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미 군사훈련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시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블록화와 긴장 고조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참여하는 핵잠수함 동맹인 아쿠스와 캐나다가 제안하였던 신쿼드 동맹에 대해서는 커다란 관심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해설가는 지난 2년간 미국이 주도하여 결성된 여러 개의 군사동맹 집단에 대해 시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을 가상적으로 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신쿼드 동맹을 지구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중국을 가상적으로 한 쿼드 동맹,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동맹과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방의 I2U2는 미국, 이스라엘,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참여하여 이란을 견제하고 아쿠스는 미국, 호주, 영국이 참여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복잡한 국제군사동맹에 대해 간단히 집 건축물로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미국이 집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점이 됩니다. 이 원점을 중심으로 우선 한쪽의 벽면은 신쿼드, 일명 잭,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이 주축이 되어 한 벽면을 세워놓는다면 다른 쪽의 벽면은 쿼드,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벽면의 천장 외에는 I2U2, 즉 미국, 이스라엘,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자리를 잡고 다른 천장은 아쿠스로 미국, 영국, 호주가 자리를 차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군사동맹 블록을 갖추고 있는 집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동맹하에 태평양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인도, 호주가 참가하는 시 드래곤이라는 해상훈련 작전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해상훈련은 괌의 미군기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자극을 받아 중국, 러시아, 이란은 지난 3월에 오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2월에는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양다리를 걸쳐서 미국의 괌훈련에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는 20년간 인드라라는 양국만의 해양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격변하는 미국 주도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에 한국이 신쿼드 동맹에 가입하게 된다면 어쩔 수밖에 없는 톱니바퀴 운명이 되어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그러한 맥락에서 무비판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하는 국가의 자주성이나 자존감은 아예 없는 그래서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해져도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는 미국 패권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이 처한 국제정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한국의 자주적인 외교 역량이 발휘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